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오늘은 쉬인 하루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쉬인 리뷰 전문 유튜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매달 이렇게 쉬인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영상도 언제나처럼 쉬인에서 후원해주시는 영상이고 프로모션 코드 은비 입력하셔가지고 쉬인에서 15% 할인 받아서 꼭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제가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를 쇼핑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진짜 되게 많이 지금 궁금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로미 브랜드에서 대부분을 쇼핑을 했네요. 나 대체 뭘 산 거지? 하나씩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뭐 샀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 첫 번째는 바로 이 후드 집업이에요. 니트 소재의... 아! 생각났어요. 니트 스웨터 리뷰예요. 쉬인에서 니트류들만 리뷰를 하려고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 짜잔! 보시면은 니트로 된 후드 집업이에요. 뒤에 모자도 달려있고 굉장히 펑키하죠?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아. 사이즈도 나름 좀 박시한 것 같고 입었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좀 Y2K 느낌도 날 것 같고 두께는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이것저것 옷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거 입었을 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까 그 영상으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 지금 보시면 뭔가 소매도 길어가지고 어벙어벙한 그런 약간 너드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잠갔을 때랑 오픈했을 때 느낌도 둘 다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캐주얼하고요. 안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레이어드 해가지고 느낌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점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 근데 주머니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주머니 있었으면 안에 이렇게 덜렁거리는 게 보였을 것 같아서 좀 별로였을 것 같고 오히려 심플하게 딱 걸쳐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자도 한번 써볼까요? 오! 여튼 이거 마음에 드네요. 입었을 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봄, 가을에 이거 가볍게 되게 많이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볼게요. 짜잔! 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니트 너무 러블리하다. 이거 니트 너무 마음에 드는데? 되게 데일리하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V넥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괜찮은데? 색깔 배색도 귀엽고 앞쪽에는 꽈배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두께감도 적당해서 요즘에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니트 같은데요? 여기 V넥도 너무 귀엽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흰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배색 포인트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와이셔츠 같은 거 입어서 같이 레이어드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스커트도 이런 거 입어서 살짝 교복 느낌도 나고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출퇴근할 때나 뭐 이런 데일리템으로도 입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른 것 중에 좀 제일 덜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입기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귀여운데? 바로 다음 것 보도록 할게요. 따라따란딴. 오! 맞아, 나 이런 것도 골랐지. 이제 나 기억이 났어. 너무 입고 살았어. 보시면은 여기 가슴 부분이 살짝 파여있고 후드가 있고 그리고 길이가 조금 길어서 루즈한 니트예요. 그리고 어깨 쪽에 버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펑키한 요소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밑단에는 해진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입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옷인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원피스로 입기에는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뭐 같이 입어야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해진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걸리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상의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파인 것도 심하지 않아가지고 딱 스킨만 보일 정도로 예쁘게 파여있고 약간 오프숄더 느낌도 나가지고 여리여리한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리고 모자도 한번 써볼게요. 이건 아닌 걸로? 근데 이거 약간 원피스같이 입고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많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너무 예뻐. 이번에 너무 다 마음에 들어. 난 진짜 니트 러버인가봐. 제가 니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니트를 입고 있지. 바로 이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 이게 굉장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블루 스트라이프가 우선 보기가 힘들고요. 블루가 진하지 않고 채도가 좀 낮아서 되게 여러 군데 활용하기 좋고 또 소매 쪽에 이렇게 해진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펑키함이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골랐어요. 이건 되게 좋은데? 마음에 들어. 근데 등짝이 파여있는 등짝이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등짝 쪽이 아주 그냥 이렇게
거의 해져 있고 두께감도 얇은 편이라서 안에 이너웨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거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 단점이 입을 때 여기 소매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져 있어가지고 조심히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꽉 해가지고 많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게 소매 부분이 이렇게 루즈하게 완전 길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루즈핏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파여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너웨어 진짜 필수고요. 제가 원래 자주 하던 이런 목걸이랑 매치해봤는데 오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완전 데일리한 패션 코디 스타일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얇다 보니까 옷이 좀 연약해요. 딱 봐도 그냥 연약해. 그래서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쁘니까. 벌써 마지막이야. 아쉽다. 짜란 짠. 하나 둘 뿅. 대종예 너무 예뻐요. 이거 봐 너무 예뻐. 이 본. 이 해골 스컬. 이 해골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해진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목 부분도 이렇게 해져 있어서 완전 너무 펑키하고 제 취향. 진짜 취향적이요. 미쳤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께감도 그리고 두꺼워가지고 지금 입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두께감이에요. 너무 예쁜데? 근데 이런 해진 포인트들이 너무 펑키하고 너무 좋은데 단점이 어딘가에 너무 쉽게 잘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입어야 되는 게 좀 유의사항이에요. 여튼 그래도 예쁩니다. 짠! 입었을 때 이렇게 귀여운 핏을 가지고 있어요. 살짝 가오리 핏에다가 길이감도 지금 사이즈 대비 적당해가지고 좀 약간 아방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밑단이나 소매나 여기 목 부분에 해진 포인트 같이 디테일도 많고 그리고 앞에 프린팅도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걸이나 따로 액세서리 안에도 굉장히 이거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는 너무 예쁜 니트예요. 자 오늘 이렇게 쉬인에서 니트류들을 리뷰했어요. 제 취향이 듬뿍 담긴 펑키한 느낌의 니트류들을 리뷰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좀 유니크해서 부담스러우신가?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패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뱅뱅.